안녕하세요. 당근절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가방 얘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품 소개 얘기도 하고요, 사진 가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봄이 되고 뭐 이제 날씨도 좀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하니까 카메라 들고 나가고 싶어져요. 가방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게 약간 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방을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가방을 하나 카테고리를 따로 나눠서 혹은 뭐 채널 하나 따로 만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아주 명품이나 뭐 이렇게 패셔너블한 그런 가방을 잘 알거나 뭐 많이 사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카메라를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럴 때 필요한 가방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사보기도 했고 써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방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건 예전부터 좀 가지고 다녀야 될 짐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는 정말로 사진 찍기 편해진 거죠. 핸드폰만 들고 다녀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필름을 쓰던 시대로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 들고 다녀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맨들은 심지어는 필름이나 인화지도 즉석에서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마차에다가 모든 화학약품들을 싣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뭐 너무 오래 갔죠. 필름 카메라가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필름이 롤 타입으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지면서 사진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포토 저널리즘이라든지 포토를 이용한 뭐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사진에 대한 수요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들에 대한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진 게 사실입니다. 포토그래퍼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가방들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혁신적이고 쓰기도 편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가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9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진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말해서 포토그래퍼들한테 인정받고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카메라의 종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그 가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 가방들 중에 하나입니다. 필름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첫 번째로는 필름마다 카메라를 별도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포토 저널리즘이나 혹은 사진 기자들, 종군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너무 급박하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필름을 선택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카메라가 지금처럼 오동작 없이 계속 작동해주면 좋지만 때때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 대만 가지고 다니기엔 되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고성능의 줌렌즈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렌즈별로 각각의 여러 가지 렌즈들을 갖고 다녀야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가지고 다녀야 될 게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은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가방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쉽게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카메라를 빼서 쓸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한 케이스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가방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또 하나는 광고 촬영이라든지 멀리 로케이션을 떠나서 찍어야 되는 사진가들을 위해서 카메라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하드 케이스 종류로 나누어서 발전을 했습니다. 하드 케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펠리칸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펠리칸이라는 가방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한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원래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던 창업주로부터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텍션,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밟고 올라가서 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케이스도 정말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로 헬리버트라고 하는 카메라 가방이 있었어요. 이건 조금 럭셔리한 가방이에요. 옛날에 007이 들고 다니던 007 가방처럼 알루미늄 케이스로 아주 멋있고 단단하게 되어 있었고요. 비행기를 타거나 짐을 붙이거나 이런 용도일 때 카메라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잘 활용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포토 저널리즘이나 현장에서 들고 뛰면서 쓰는 카메라 가방은 딱딱한 하드 케이스는 정말로 불편했어요. 맨 상태로 카메라를 빼고 넣고 할 수 있어야만 좋은 카메라 가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카메라 가방은 몇 개의 회사들이 지배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가방 중에 하나는 빌링햄입니다. 빌링햄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가방이고요. 원래 이 가방은 낚시용으로 만들어진 가방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걸 보니까 낚시 쪽보다는 카메라 가방으로 전환해서 많이 썼어요. 그걸 보고 빌링햄은 전격적으로 완전히 카메라용 가방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템바라고 하는 그 카메라 가방이 있어요. 템바는 포토래퍼가 만든 가방이긴 해요. 그리고 템버의 특징이 좀 딱딱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좀 박스 형태의 가방들도 있고요. 그리고 템버에서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색 형태로 매는 형태의 가방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도 되게 유명한 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가방은 오늘 제품으로 소개시켜드릴 바로 그 돔케라고 하는 가방입니다. 돔케는 포토그래퍼가 개발한 가방이에요. 그리고 포토그래퍼가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들을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지금도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가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카메라 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빌링햄이고요. 하나는 돔케입니다. 빌링햄의 시그니처 컬러는요. 약간 국방색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이 컬러가 시그니처 컬러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먼저 나왔던 클래식 계통은 카키라고 그러나요? 누런색, 미색에 가까운 캔버스 천을 이용한 그 형태를 썼는데 실제로 빌링햄에서 가장 예쁜 색이고 유명한 색은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국방색에다가 그 다음에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가죽 장식으로 되어 있는 결합 방식,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빌링햄의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예요. 이 가방은 그래도 최근에 디자인돼서 나오는 하들리 프로 시리즈인데요. 요거는 조금 최근에 성향이 맞는 거고 실제로 이 그 빌링햄에서 나오는 가방은 훨씬 더 크고 넓고 그래서 렌즈 여러 개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놈이 아니니까 처리가공. 오늘의 이슈는 바로 돔케입니다. 짜자자잔. 너무 후질구레하게 갖고 나왔나요? 오래된 가방이기는 해요. 빌링햄은 제가 그나마 최근에 산 거예요. 뭐 한 10년 좀 넘은 그 정도 모델이라면 얘는 좀 보기에도 좀 후질구레하죠. 상태가 그래도 아직 형태나 이런 면에서는 뭐 끄떡 없고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구매한 연도가 98년? 99년? 그때쯤이에요. 99년, 2000년? 그때쯤이니까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넘도록 저의 카메라를 버텨준 아주 대표적인 가방이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많이 찍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정말로 열심히 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파인아트 포토그래피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솔직히 많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넣어서 들고 가서 살포시 열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주간지, 영화 주간지에 사진기자로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아주 정말로 요긴하게 썼던 그런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돔케의 특징은요. 가방을 맨 상태로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가방을 맨 상태로 옆에서 렌즈 꺼내고 카메라 꺼내고 다시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손잡이 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이용해서 그냥 들고 뛰거나 그럴 때도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했던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튼튼해요. 지금 얘가 그 오리지널 그대로고요. 요것만 제가 갈았어요. 요거는 추가 옵션으로 쓰는 건데 요거 어깨 멜빵에 이제 보호하는 쿠션인데요. 요게 각도가 좀 있어요. 이렇게 각도가 있어서 어깨에다 이렇게 딱 매면 어깨가 보통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도 얘가 이쪽이 훨씬 두꺼워서 수평을 유지해줘요. 그래서 맨 상태로 손을 들고 뛰어도 가방이 어깨에서 풀리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카메라 가방으로서는 거의 최적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래돼서 많이 사가서 사라졌어요. 요쪽에 안쪽에 고무 바킹이 이렇게 고무가 박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이 패드가 없어도 이 고무 때문에 이 옷에 한번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돔케의 가장 시그니처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 천은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는데 왁스로 피니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방수가 됩니다. 웬만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안에 내용물은 거의 젖지 않아요. 요 앞에 있는 버클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옛날 방식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견고하게 잡아주고 부러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살짝만 이렇게 눌러서 끼우면 금세 결합이 되기 때문에 버클 형태의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뭐 이런 쿠션들은 뭐 벨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띄었다 붙였다 하고 조합을 여러 개로 바꿔서 여러 개의 카메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포켓, 아주 큰 포켓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앞쪽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간단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네임택이 있어서 네임택도 진짜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고리를 이용해서 허리춤에 이렇게 멜 수도 있는데요. 거의 멜 필요가 없어요. 저 경우에는 거의 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돔케의 시그니처고 돔케의 칼라고 돔케의 가방이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렇게 오래된 거 말고 요게 아직도 나옵니다. 아직도 나와서 짜잔. 요게 신형이에요. 신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디자인이 너무 똑같은 바로 돔케에서 나오는 F2 시리즈입니다. 요거를 제가 국내 돔케를 오랫동안 수입하셨던 썬포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가져왔어요. 짜잔, 한번 볼까요? 최근 거랑 옛날 거랑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형태는 동일하죠. 뭐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할 거예요. 색깔은 조금 밝아졌고요. 천도 조금 달라졌어요. 이때는 좀 굵은 실로 짠 캔버스 천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얇은 실로 짠 캔버스 천이고요. 그리고 만져보면은 왁싱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뻣뻣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조금 새롭네요. 시그니처 고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요렇게 그 쇠로 돼서 되어 있는 견고한 형태요. 요거랑 사이즈 차이가 좀 날까요? 옛날 거랑 사이즈 차이가 거의 없네요.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줄, 그리고 줄 안에 고무, 요 고무, 이게 안에 고무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버텨주고요. 물론 요거는 별도 구배니까 여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는 가운데 줄, 요 줄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얼마든지 내용물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안쪽에 주머니, 뒤쪽에 포켓, 좌우 포켓, 모든 게 그대로네요. 새로운 게 없네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덤케 로고까지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예전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개선됐네요. 쿠션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포켓이 있는데 앞쪽에 포켓이 조금 작아졌네요. 그죠? 손을 넣었을 때 손이 들어가는 크기가 조금 다른데 조금 타이트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펜을 꽂을 수 있는 이렇게 얇은 고리가 있는 것도 역시 똑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런 하드웨어들도 여전히 그대로인데 예전 거보다 훨씬 마감 상태가 좋네요. 깔끔하고. 그리고 이 제품은 Made in USA입니다. 돔케는 미국에서 만들어요. 미국이 사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돔케의 시그니처 F2 모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돔케도 여러 가지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시리즈들도 있습니다. 좀 작은 거요. 이렇게 옆에도 없고 좀 작은 사이즈. 이런 형태의 카메라 가방도 나와요. 새로운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기본에 충실해서 기본 성능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좀 다르고요. 얘는 그리고 나머지 요 안쪽 포켓, 요 포켓이 좋은 게 뭐 이렇게
뭐 종이라든지 뭐 스케줄이라든지 뭐 간단한 지갑이나 이런 거 넣고 다니기도 좋아서 저는 여기다 지갑을 참 많이 넣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역시나 고무 처리가 되어 있는 줄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데도 다양한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기도 해요. 여기다 뭐 주머니 또 달거나 뭐 여기다 또 뭐 달거나 이렇게도 쓰는데, 어쨌거나 요즘은 좀 카메라가 좀 작아지는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가방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샀던 돔케이 가방 중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가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마크 보이시죠? 여기 뭐냐면은 백악관에 출입하는 사진 기자들 협회가 있어요.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들끼리 약간의 친목 모임? 뭐 이런 형태인데,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 시그니처 에디션으로 잠깐 나왔던 모델이에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정판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지금도 어렵지 않게 신제품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요 모델이 상당히 좋습니다. 요런 모델은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진 기자용이에요. 그런데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서는 정장이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깔끔한 복장을 입고 가는데, 이런 가방 메고 다니긴 좀 그렇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이것도 역시나 안쪽 마감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쿠션이 없어도 어깨에 걸었을 때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돔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이 가방은 조금 특이할 만한 게 이 안쪽에 찍찍이가 돼서 캐리어 있죠. 캐리어 손잡이에다 이렇게 끼우면 바로 캐리어 위에 얹어서 같이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천이나 마감은 동일해요. 아주 뻣뻣한 캔버스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약간의 오일 마감들이 되어 있어서 뭐 방수나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옆으로 치고 들어가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살짝 덮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쓸 때는 그런 불편 없이 잘 쓸 수 있어요. 이거 사가지고 그 서류 가방으로 좀 들고 다녔어요. 노트북도 좀 넣고 다니고. 위쪽에 상당히 단단한 보강들이 있어요. 이 덤케 시리즈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얘는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 보강재가 있지만 대부분 카메라 가방이 밑에까지 보강재가 있지는 않거든요. 안에 있는 이너 이 백이 그 밑에 보강재를 역할을 하는데, 돔케 시리즈들은 대부분 밑에 바닥이 되게 단단한 형태로 보강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쇠판대기나 뭐 나무판대기 같이 이렇게 완전히 딱딱한 건 아니에요. 쿠션감이 좀 있는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놓고 아무데나 툭툭 던져서 내려놔도 렌즈라든지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카메라를 넣고 들고 다니다가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어디서나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하거나, 혹은 맨 상태에서 렌즈를 교환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에는 이 덤케 시리즈가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저는 촬영을 나가면 카메라가 많을 경우에는 덤케를 들고 다니고요, 간단하게 들고 다닐 때는 아까 보신 빌링햄 그 가방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가방은 바로 덤케 시리즈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뭐 가방 시리즈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썼던 필름 카메라부터 온다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제품들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길 원했던 건 덤케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최근에는 가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도 돼요. 디지털이다 보니까 카메라 하나만 있고 배터리 몇 개만 가지고 다녀도 줌렌즈에 충분히 사진을 찍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가방들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돔케 시리즈는 아마도 영원한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길래 썬포터 쪽에 요청을 해서 가방 몇 개를 샘플로 받아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는 좋다라는 거. 조금 아쉬운 점들은 시대가 좀 변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사이즈나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마 썬포터에서 1+1이라는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려서
원하시는 가방 있으시면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올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최근 들어서 가방들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또 재밌는 가방들 있으면 또 들고 나와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